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성일아이텍이고요. 오늘 성일아이텍의 주가 변동폭, 거래량 역시나 전날이랑 조금 비슷하게 나와줬고요. 지금 뭐 코스모 그룹주들이 일부 오늘 2차전지 턴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변동성을 좀 좋게 보여주긴 했지만 폐배터리, 지금 성일아이텍 포지션은 저는 뭐 바뀐 부분은 없다. 오늘 2차전지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가 준 거,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뭘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IRA 관련해가지고, 그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은 버티는 데에는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좀 지루하게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도, 데이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여기에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이거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 버튼 누르신 다음에 성일아이텍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체험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요즘에 체감을 하실 거예요. 이전에 2차전지가 올라갈 때랑 시장 분위기가 다르죠. 공략할 수 있는 업종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종목들, 좋은 종목들도 계속 아래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쉬면 안 되죠. 내가 지금 그냥 성일아이텍 안 움직이네.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는다라고 해가지고 뭐 성일아이텍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내 계좌가 딱히 뭐 바뀌는 부분은 없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시장은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는 게 맞아요. 예, 이런 그 시장 턴 자체도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예, 암만 23년이 우상향의 시장이다라고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맘 놓고 매매할 수 있는 그텀 자체가 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좀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이런 주도주들 무료체험 종목들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나도 이 종목도 수익 보고 저 종목도 수익 보고 그러면서 성일아이텍 기다리다가 뭐 움직임 위쪽으로 딱 나와주면은 성일아이텍도 그때 집중하고 이러면서 계좌가 이게 늘어나는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확실히 시장이 좀 올라오거나 시장 분위기가 매매하기 좋을 때 그럴 때 계좌가 한번 탁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좀 밀린다 할때 이럴 때는 일부 손절 감수해야죠. 다만 이때 또 다음 구간을 잘 준비하면은 올라갈 때또 수익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좀 끌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MTS 끄고, HTS 끄고, 성일아이텍 주가 오늘 또 0.06%밖에 안 올랐네. 이러면서 분노에 차가지고 답답해 하지 마시고요. 지금 흐름은 좋으니까 홀딩 하시면서 다른 것들 매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관 쪽에 매수가 또 찍혀있죠. 투신 매수가 만주 들어왔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 지금 연기금도 뭐 일단 매도를 하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 포지션도 오늘 매도량이 5,000주밖에 안 되거든요. 최근에 뭐 3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5,000주 매도가 나왔다는 거, 요거는 오늘은 그냥 가격만 좀 조정을 해줬다. 분봉 흐름도 계속 좋아요. 위쪽으로 시도가 나오는 게 중요한데, 오늘도 저점 라인 잡아주고, 위로 변동성 딱준 다음에 밑으로 내리고, 다시 또 종가 라인 위쪽으로 올려주고, 빨간불에서 끝냈거든요. 16만 5천 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지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얘를 이탈하려고 이렇게 액션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전처럼 막, 뭐 투매를 동반해가지고 라인을 깬 다음에 간신히 올라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찍고 반등, 찍고 반등, 찍고 또 강한 반등. 이러면 지금 이 17만 원까지는 뭐 딱히 2%밖에 안 되긴 하지만 16만 5천 원이라는 이 가격 라인은 성일아이텍한테 또 다시 한번 매력적인 가격이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17만 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 사실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한 번이 어려운 거지. 이한번 뚫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이슈 같은 거를 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명확한 의미 있는 가격 라인들을 넘을 때 이런 캔들이 그냥 나오진 않잖아요. 이런 캔들도 그냥 나오진 않는다는 말이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다림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윗골이 나오고 할때 물론 이때도 호재가 달라붙고 하긴 했지만 시장 분위기 이때랑은 좀 다르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시장 자금이 조금 더 활발하게 돌 때. 그럴 때 성일아이텍이 액션 주고 호재 던지고 한번 폐배터리 주도 시장 만들어준다. 요즘에 워닉P&E 같은 종목들도 양봉 다 뽑아주고 오늘 코스모 화학 같은 애들도 반등턴 보여주고. 그러니까 폐배터리 쪽에서 지금 딱히 시장에서 밀리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얘가 못 올라갈 것이면은 진작 내려갔죠. 이차전지 조정탄 나올 때 버텼죠. 예, 그럼 버티는 데는 왜 버티는지 다 뒤에 주가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보통 정답을 나중에 이제 보여주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편하게 홀딩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성일화 혜택을 평소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본다? 그러면 요즘 같은 가격대에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문제되는 부분 없고 키움 매수 매도 비율도 아직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 뭐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이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그런 움직임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만 크게 크리티컬하게 데이터가 발생되지 않으면 성일화 혜택은 홀딩 유지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분출까지 좀 홀딩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아래쪽에 달아드리니까 이거 누르시고 무료 체험 신청 누르신 다음에 성일화 혜택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체험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매매하기 또 편할 때 적극적으로 다양한 종목들 공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